안녕하세요. 찬드라구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시 북구에 있는 강동사랑길 제3구간과 누리길 일부를 걸어본 여행기입니다. 우리는 울산시 북구 구유동에 있는 제전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제전마을은 장어 숯불구이로 유명한가 봅니다. 강동사랑길은 제전항의 배후에 있는 우가산 일원에 조성된 둘레길인데 총 7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제3구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3구간은 변강쇠와 옥녀의 사랑을 테마로 한 길이라고 합니다. 강동사랑길 3코스는 카카오맵에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4.7km에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입구는 해변을 따라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신한정자 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조금 안쪽에 산신각 건물이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임도를 따라 계속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아 완만한 오르막길이군요. 가다 보면 옥녀봉이 나오는데 해발 150m로 이 구간에서는 최고봉인가 봅니다. 옥녀봉에 관한 전설을 적어 놓았네요. 여기는 천이궁이라는 곳인데 소나무 숲이 참 좋은 곳이네요. 옥녀와 강쇠가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라는 말인가 봅니다. 여기는 일심전망대인데 앞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군요. 여기도 옥녀와 강쇠에 관한 이야기를 써 놓았네요. 옥녀와 강쇠가 서 있는 이곳이 3코스와 4코스의 경계 지점인데 이제는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다 보니 옥녀나무와 강쇠나무도 있군요. 자세히 보니 웃음이 나오네요. 여기는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입구 부근인데 옥녀와 강쇠로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우리는 다시 제전항으로 내려와서 원점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곳은 제전마을을 중심으로 5개 해변마을을 따라 강동 누리길이라는 해안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둘러보았습니다. 복성마을과 판지마을은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변 바닷가에는 낚시꾼들이 유난히 많네요.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판지마을 쪽에는 카페와 식당도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